3.1절을 맞아 도내 곳곳에서도 다채로운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97년 전 독립을 염원하던 3.1운동 정신이 다시 한번 울려 퍼졌습니다. 이재욱 기자가 전합니다. 대한민국 만세! 97년 전 3월 1일로 돌아간 듯 태극기 물결이 넘실대고 우렁찬 만세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독립유공자부터 일반 시민까지 1,500명이 한자리에 모여 민족의 독립정신을 되새겼습니다. 당시 만세운동은 시골 마을에서도 들불처럼 번졌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준비한 조촐한 3.1절 기념식은 일제의 앞잡이 허수아비를 불태우는 화형식으로 절정에 달합니다. 정순남 선생의 그 어를 기리기 위해서 지난 72년부터 시작이 돼서 매년 내려오는 그 역사적인 행사입니다. 충주에서는 시민 수백 명이 거리로 나와 당시 만세운동 행진을 재현했고 청주에서는 독립투사들의 불굴의 정신을 기리는 마라톤 대회가 열려 눈길을 끌었습니다. 항상 고맙게 생각하며 우리 민족 정신을 오래 살리기 위해서 꼭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한민족의 얼과 주체성을 지키겠다는 3.1운동의 정신이 널리 울려 퍼진 하루였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